20년 9월 9일 32번입니다. 주제는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survival and our tendency to be biased. It's a relationship between A and B 보이는데요. Relationship은 관계. Between부터 엮어주고 인간의 생존이 A 자리에 들어가 있고요. 인간의 생존. 생존은 그 survive 하면 생존하다인데 여기다가 AL 접미사 붙으면은 생존이 되겠죠. 그리고 and our tendency to be biased가 B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tendency 경향. Be biased는 bias의 경우에는 편향을 시키다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형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편향되다. 우리가 편향되는 경향과의 상관관계. 관계. 제목은 our inclination, 우리의 경향. 뭐 하려는 경향이냐? To have a bias, 우리가 편향을 가지려는 그런 경향은 stems from이라는 표현 나오는데 뭐뭐에서 기인하다. 기인하는 거 발생하다라는 얘기고요. 우리의 survival strategy, 생존 전략으로부터 발생한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A stems from B면은 B가 원인이 되고 A가 결과가 되겠죠. 첫 번째 줄입니다. Here's the unpleasant truth. 여기서 here 뒤에 나오는 s. 이거는 is의 줄임형이어서 동사가 될 거고 here은 절대로 주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here은 수일치 권한이 없는 유도부사라고 했고 주어가 약간 길거나 강조를 받을 때 주어가 뒤로 가고요. unpleasant 하면 불편한. 여기에 불편한 어떤 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할 그럴 진실이라는 거고 we are all biased. 우리는 모두 편향을 가지고 있다. 편향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 biased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은 말로는 partial. 이것도 마찬가지로 편파적인이란 뜻이에요. 편파적인. 이렇게 알아두시고 every human being. 우리가 every 다음에는 반드시 단수명사만 써야 된다. 그래서 아, being 뒤에 s가 없구나. 다음에 단수명사 왔고요. 모든 인간은 is affected, 영향을 받습니다. affect 하면은 영향을 주는 거, 영향을 미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동형으로, 시제는 현재로 해서 is affected로 쓰였고 affect의 경우에는 좀 되게 비슷한 단어로 effect가 있어요. 이 affect하고 effect 구별하는 거, 당연히 effect에 ed가 붙었다는 건 얘도 동사가 가능하다는 걸 거고 effect의 경우에는 의미가 영향을 미치다가 아니라 야기하다입니다. 야기하다. 야기하는 거 발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affected 안 쓰고 effected 쓰잖아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야기 된다. 야기 돼? 말이 안 되죠. 인간이 야기가 돼요. 야기하는 건 어떤 문제가 야기하는 거, 문제의 감정, 트러블 이런 게 야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야기 된다고 쓸 수가 없어요. 단지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고 by unconscious biases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이 편향들을 unconscious, 무의식적인 편향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나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닌데? 근데 어느새 하고 있는 거, 그런 게 unconscious한 거고. 그 다음에 that lead us. 됐 다음에 동사 나오니까 that은 뭐다? that은 주격관계대명사구나 알 수 있겠죠. 우리를 하게 하는, 여기서 lead, 목적어, OC 썼다면 lead A to B 이렇게 됩니다.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게 합니다. Incorrect assumption을. Incorrect니까 부정확한 가정을 하게 합니다. 뭐에 대해서?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괄호가 닫히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장이.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하니까 습관적으로 했는데 습관적으로 편향이 됐는데 남들에 대해서 문제는 이게 부정확한 가정을 하게 만든다는 거. 즉 오해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This bias can be problematic.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Everyone,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To a certain extent, 이거는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로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extent라는 단어가 정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는 bias, 편향은 is a necessary survival skill. necessary, 필수적인.
아, 필수적인 생존 기술이구나. 여기서 갑자기 필수적이라 그랬으니까 갑자기 이게 옹호를 받게 돼요. 편향이라는 게. 아까 위에서는 안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뭐 however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네. 글 자체가 그런 거 어쩔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고, If you are an early human, 당신이 초기 인류라면, 아마도 뭐 Homo erectus 같은 Homo erectus라는 초기 인류 있죠? 이거라면 걸어 다니는 walking around the jungles. walking으로 쓰였다는 건 동사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죠. ing는 비동사 없이는 동사가 될수 없기 때문에 다 과로가 될 거고, 그러니까 주절이 마지막에 나온다. 정글을 돌아다니는, 정글이라는 데는 위험이 엄청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장소니까 뭔가 바이어스하고 관련이 있다면 생존 전략하고 관련이 있겠죠. You may see, 당신은 보게 될 겁니다. 보다, 동물, 접근하는 거. 생각나는 게 있어야죠. 보다, 동물, 접근하다. 여기서 이제 see라는 게 어떤 동사라는 거. see, 그 감각으로 보죠. 시각, 시각은 오각에 해당이 되고 그걸 우리가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지각 동사 see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쓴 an animal 목적어 나왔고 목적어가 행동을 취할 때 우리가 그걸 OC라고 하는데요 OC 자리에 원형을 쓸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approach 쓸수 있다 쓸수 있다 지각 동사의 경우에는 목적 보어 자리에 ing와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to approach 같은 to 부정사 형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이 C가 그걸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 규칙에 맞게 우리가 to approach는 걸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 이 동물이 접근하고 있는 걸 봐. 그러면은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저 동물은 날 해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식으로 You have to make very fast assumptions. 당신은 내려야 해요. 매우 성급한, 매우 빠른 그런 가정을 내려야 해요. 뭐에 대해서? About whether that animal is safe or not. 그러한, 뭐, 그 동물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whether이라는 거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을 갖는 whether를, 명사절을 이끄는 명사절 whether이라고 합니다. 명사절이라는 거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whether 있는 이 브래켓 파트를 다 내가 가려볼게요. 여러분 가리지 마시고 예, 보기만 하세요. 가렸어. 가렸는데 about 혼자 놀죠. about 혼자 놀고 base도 올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bout이 품사가 뭐지?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이 브래켓이라는 명사절이 있어야 합니다.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절 이끈다고 증명이 되죠. 이렇게 딱딱 증명을 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우 빠른 가정을 내린다고 할때 빠른이 돼야지, 막, 느린이 되면 안 되니까, 빠른. casual이라고 하는 거는 건성의라 그래서, 약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몇초 만에 그런 결정 내리는 걸 뜻해요. 약간 그거 있잖아, 그 외출할 때, 막, 아, 오늘은 뭐 입지? 하고, 그때 가서 결정하다가, 아, 약속 시간에 늦겠다, 빨리, 그냥 아무거나 걸치고 나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까, 미리 옷 다려놓고, 뭐 입고 나갈지 계획 세워놓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러면 약간,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는 사람은, 캐주얼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날, 당일날, 옷 그냥 뭐, 눈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간 사람은 캐주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리는 빠른 판단은 casual한 거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fast 대신에 casual 쓸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는 당연히 안 되는 단어들인데 careful, deliberate 이런 단어들은 다 신중한이란 뜻을 지니게 돼서 빠른이 아니죠. 다르게 됩니다. 쓸수 없어요. based solely on 나오는데 based on은 많이 봐서 알 거예요. 뭐뭐에 근거하여 근거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반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거하여, solely는 단지. 단지, 뭐 단순히. 단지, 그것의 외형에, 혹은 외관에, 저는 외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외형에 근거하여.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가리키는 거, 앞에서 말한 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동물의 외형에 따라서. it's인지 아니면 there인지 물어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it는 단수를 가리키고, there은 복수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뜻이 복수가 아니라, 이게 가리키고자 하는 게 지금 that animal이니까, that animal은 여러 개가 아니죠. 그 동물이니까 단수겠죠.
근데 there 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하나, 한 개의 명사, 즉 단수 명사가 there로 받아서 하는 거는 경우가 그 경우밖에 없어요. 사람 가리켜 놨는데 성별 둘다 언급해야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everyone has his or her fault. 모두가 그 혹은 그녀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everyone이 단수인데도 불구하고 everyone has their fault. 모두는 그들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they로 바뀐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그 동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they를 쓰면 아예 틀립니다. 그거고요. 아, 제가 방금 한 설명이 어려웠다면 그건 너무 담아두지 마시고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향후의 문제, 향후의 응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The same is true. 이제 똑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is true of other humans. 다른 인류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You make split second decisions. Split second? Split 하면 쪼개진이란 뜻이고요. Second는 초잖아요. 초? 초분 시간 단위로 증가하는 그 시간의 단위 초. 그러니까 초 단위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 단위라는 거는 이거는 순간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적인. 우리가 순간적인 하면은 같은 표현으로 momentary. momentary란 여기 글씨가 y 이런 표현이 있고요. 이거 순간적인. 비슷한 단어로 이제 비슷하게 생긴 단어로 momentous란 단어가 있는데 문제는 momentous는 순간적인이 아니라 중대한이 되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별해줄 필요가 있어요. momentous가 아니라 momentary라는 거. 뭐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About threats. 위협에 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하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서. To have plenty of time. 충분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plenty of 하면은 충분한이란 뜻이고. 충분한. 충분한이 돼야지 뭐 부족한이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scarce나 insufficient 같이 불충분한 이런 표현들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역시 반의어 표현들 다잘 써두셔야 되겠고 항상 필기가 막힐 때는 영상을 멈춰놓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면서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time to escape 뭐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달아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달아나다란 뜻의 escape가 있고요. If necessary,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좀 구조가 약간 낯선 구조일 수 있는데, if하고 necessary 사이에는 it is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is는, 즉, 앞절의 내용이에요. 앞절의 행동. 너가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그거. 그러니까 막 그거, 뭐 이런 거겠죠? 여기서. 너가 해야 할 행동들, 초단위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내용. 그게 필요로 된다면이기 때문에 is가 생략이 돼 있고 is는 몇 형식 동사죠? 자체적으로 is는 여기서 2형식 동사입니다. 2형식 동사는 바로 뒤에 sc 즉 주격보어를 받으려는 성격이 있어요. 주격보어는 뒤에 부사를 쓰지 못하고 형용사를 써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necessary를 받는데 necessary의 품사는 형용사죠. 따라서 얘는 맞는 겁니다. versus necessarily. 그렇다면은 necessarily는 어떤가? necessarily는 품사가 부사예요. 부사는 sc, 즉 주격 보어 자리에 쓸수 없기 때문에 아 얘는 안 돼. 이렇게 할수 있어요. 따라서 두개 중에 고르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necessary를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생략되지 않은 걸 보는 것 또한 여러분 실력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이면을 볼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 네, 마지막 문장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This could be one root of our tendency. 이것이 될수 있다. 일수 있다. 하나의 뿌리일 수 있습니다. 뿌리는 근원을 뜻하죠. 근원. 우리가 다른 말로 source라고 하는 뭐의 of our tendency. 우리의 아까 말한 tendency 뭐죠? 경향. 경향이에요. 뭐 하고자 하는 to categorize and label others. categorize 하면 범주화하다라 그래서 범주에다가 넣는 거예요. 범주화하다. 그러니까 남들이 있어. 내가 있고요. 나 있고 A라는 애가 있고
비둘기라는 애가 있어요. 나는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동물이잖아요.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은 언젠가 죽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A랑 B의 지인이 있으면 이 지인들을 범주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A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A는 노래를 잘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고 또 이제 나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가끔 A하고 노래방을 가면은 막 A가 노래도 코치해주고 야, 너 노래 그렇게 하면 목에 무리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약간 트레이닝을 잘 해줘요. 그래서 나는 그거 덕분에 노래가 늘었어요. 막 덕분에 막 여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줘서 점수 따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원래는 막 여자친구한테 노래 불러주면은 여자친구가 야, 너다 좋은데 넌 노래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A라는 친구 덕분에 득을 많이 봤어요. 그럼 A는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친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B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B라는 사람하고는 내가 물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가지고 막 모임에서 자주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러는데 B라는 친구는 막 나하고 만나서 대화할 때마다 막 자꾸 막 꼬투리를 잡아요. 야, 너 그건 아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난내 말에 동의해준 적이 없고 막 내가 다 이제 잘못했다는 등막 그런 식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 친구는 내 기분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볼수 있겠죠.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범주화를 한다는 얘기는 캐테고라이즈 한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묶는 거가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동물 원시 시대의 사람이 동물을 보는 걸로 쳤다면 도움이 되는 동물 양 같은 거, 양, 뭐 소, 닭 이런 거 내가 이제 먹을 수 있죠. 양을 통해서는 털 얻고 우유도 얻을 수 있고 소통에 고기 얻고 우유 얻고 닭 통에 고기 얻고 달걀 얻고 이런 것처럼 도움이 되는 동물이긴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동물 뭐 사자. 뭐 하이에나 표범 이런 거뭐 나한테 동물이래 걔네가 날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오면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모로만 보고 딱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한번 만나보고 도움이 될수 있는지 안 되는지 바로 결정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 categorize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label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label은 낙인 찍다라는 뜻이에요. 낙인 찍다, 뭐좀 순화를 시키면은 이름표를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Based on 아까 했죠? 뭐뭐에 근거하여 그들의 looks, 외모와 그리고 그들의 옷차림에 근거하여. 근데 이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안 좋든 말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알아야 되겠죠? 막 노숙자처럼 빨래 안 하고, 막, 해진 옷 입고 다니는 친구 보면은 자동적으로, 아, 쟤는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으니까. 물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건안 좋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이 글입니다. 동의를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독해를 한 입장에서 이런 글이, 뭐, 지문으로 나왔다면, 시험 범위로 나왔다면, 그 글쓴이의 입장에 동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32번 지문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